세 번째 이슈입니다. 아, 세 번째 이슈도 이 정부가 얼마나 막무가내인지를 알수 있는 건데, 어저께죠? 아니, 지난 이 22일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에 정부가, 기재부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세법 개정안 발표했어요. 근데 이게 충격이에요. 충격. 정말 난 너무 충격인 게, 이 장부는 뭔가를 밀어붙일 때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안 바라보고 그냥 밀어붙이잖아. 예를 들어서 의대 증원 문제. 여러분 지금 의정 갈등 문제가 끝난 게 아니죠. 해결된 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각오를 해야 돼. 진짜로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엄청나게 지금 현재 이미 붕괴했고요. 앞으로 얼마큼 더 붕괴할지 정말 무섭다니까요. 이제 응급실이 다 멈추고 있어요, 지금. 응급실이. 방송 보는 우리들, 여러분들, 우리는 몸이 안 아프니까 모를 수 있는데, 갑자기 만약에 내가, 내 가족이 갑자기 무슨 안 좋은 일을 당해갖고 응급실에 가잖아요? 사람이 이제 없습니다. 지금 응급실이 하나하나씩 문 닫고 있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해결할 능력이 없어. 그냥 무조건 의대 증원, 2,000명, 1,500명 증원해버리고, 야, 전공의들, 항복하든지 말든지 결정해. 이러고 지금 무방비로 있는 상태거든요, 계속. 무슨 물밑대화도 없어. 물밑대화도 없어요. 윤석열이가 관심 있겠습니까, 이거에 지금? 지금 뭐, 김건희 청문회, 차상병 특검, 뭐, 여러 가지 문제 많은데,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해 신경 쓰느라고 관심도 없어. 이게 엄청난 큰 문제인데. 근데 이렇게 식으로 마구잡이로 밀어붙여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이 재정 문제도요, 아예 지금 파탄을 내고 있어, 파탄을. 지금 우리나라가, 뭡니까? 이 예산 관련해가지고 적자가 얼마나 큽니까? 그 문제 많이 얘기했거든요, 지금. 그런데, 금년에, 요번에 또 기어이, 뭘한 겁니까? 부자 감세를 또한 거예요. 부자 감세. 요번에, 상속세, 증여세를 낮췄죠. 자꾸 이거 갖고 뭐라고 하냐면, 이거 서민들 힘들다. 고환율. 또, 뭐야. 쓰리고. 아, 쓰리고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쓰리고. 쓰리고 때문에 서민들 다 죽어간다. 힘들다 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요. 우리 서민들한테 도움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만약에 진짜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개편해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서민들한테 도움을 주겠다. 그 종부세 개편해가지고, 왜냐면 예전에는 종부세를 진짜 일부만 냈는데 지금은 뭐 종부세 서울에 아파트 있는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도 다 내니까 그 사람들 부담 줄여주겠다 그런 마음이라면 정말 그 사람들 도움 되게 개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개편한 내용을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죠. 이번에 기재부가 내놓은 2024 세법 개정안을 보면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뭐 복잡한 내용이 많아. 우리는. 근데 그 중에서 그냥 간단한 내용만 몇개 보자면요. 우선, 어떻게 바뀌었냐. 기존에 있던 거 보면요. 기존에, 상속세 증여세율 조정안인데, 기존에는 1억 이하 받으면 10%, 5억 이하 받으면 20%, 10억 이하면 30%, 30억 이하면 40%, 30억이 넘어가면 50%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걸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2억 이하면 10%, 5억 이하면 20%, 30만 원, 아니 10억 이하면 30%거든요? 그리고 10억 초과하면 40%인데, 이게 지금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로 그냥 서민들, 그냥 우리 일반 그 중산층들을 위하는 거라면, 2억 이하 있죠? 아니 5억 이하. 그냥 5억 이하는
아예 그냥 세금 안 받아도 돼. 아예 면제, 면제. 그냥 세금 안 받아. 해도 돼. 차라리. 아니, 100번 양보해갖고, 그래, 10억 이하는 30%라고 하잖아요? 차라리 10억 이하는, 10억 이하는 그냥 면제. 세금 안 받아. 차라리 그러면 내가 이해하겠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10억 초과를 40%라고 했죠.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원래 세법에 30억 초과하면은 50%거든요. 50%? 근데 10억 초과를 40% 했다는 거는 30억 초과건 50억 초과건 앞으로 40%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10%를 깎아주는 거죠. 이게 부자 감세인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나머지는 달라진 게 없어요, 사실. 요번에 세법 개정하면서 부담 줄여줄게요 한 거는요. 다른 게 아니고 30억 이상 상속하는, 증여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가 이 뭡니까? 상속세 같은 경우 상속세를 매년 걷지 않습니까? 근데 거치는 상속세 중에 80%가 누가 내는 거냐? 30억 초과 상속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체 상속세의 80%를 내는 거예요. 80%를.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한 거지. 30억 이하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특히 10억 이하는 그렇게 큰 비중이 없어, 아예. 그래서 아예 10억 이하는요, 세금 안 걷어도 돼, 차라리. 10억 이하는. 그런데 이 정부 어떡합니까? 10억 이하는 배려가 없어요. 똑같아. 달라진 게 없어, 거의. 이번에 그 세법 바꾼 거는요, 전적으로 누구나 30억 이상 돈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증여세 받는 사람들, 상속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 세금만 깎아주는 거예요. 그냥 세금만. 이 사람들만. 그러니까 부자감세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증여세, 상속세, 이거 완화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완화하려면 누구한테 완화해야 되는 겁니까? 중산층 밑에 서민들한테 부담을 줄여줘야 되는데, 이 정부는 세금을 완화한다고 하면서 그게 아니고 누구한테 하는 거야, 누구? 그냥 부자들. 예를 들어서 2023년에 상속세 낸 사람들 중에서 이 30억 초과 낸 사람들 몇 명이냐? 전체의 6.3%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세법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요, 지금 이게. 또 요번에 뭐 있습니까? 상속세, 자녀 공제. 원래 5천만 원인데 5억까지 늘렸죠. 원래 부모가 자녀한테 상속할 때 5천만 원까지 주면은 세금이 없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5억. 5억까지는 그냥 세금 안 내고 그냥 상속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5억까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상속세야말로 진정한 불로소득이죠. 물론 제 말씀에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 내가 모은 돈 내 자녀한테 그대로 주고 싶겠지. 그런데 여러분, 정의의 문제에서 보자고요. 이게 공정한 겁니까? 부모가 번 돈과 부모가 번 돈이 자녀한테 그대로 가는 거야말로 자녀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어떤 노력도, 어떤 무슨 어떤 노력도 없이 그냥 거저받는 불로소득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부모를 잘 만나는 것만으로 이렇게 엄청난 불소득을 받고,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부모님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 부의 불공평성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정의 차원에서도 상속세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열어주는 거야. 5억까지는 그냥 줘. 자녀가 3명이잖아요. 그럼 다 5억씩 주면요, 세금 안 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내용 말고도 이번 세법의 내용에 다 부자 감세인데, 이 세법 내용을 이번에 발표한 기재부 내용을 나라살림 이 연구소에서 이거를 분석을 했어. 분석을 해가지고 이번에 브리핑을 했지요. 이 전체 내용은 한 A4지, A4 용지 한 9장 됩니다. 이 전체 내용은 제가 우리 사물이 카톡방에 올렸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물이 카톡방에 있습니다. 이 인터넷 보면은 여기 사물이 대화방 있죠? 대화방 링크 있는데 요 링크 들어가면은 사물이 이 오픈방이 있어요. 카톡방.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자료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앞에 게 안 보이니까 다운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여기 여러분 다 그냥 들어가 계시면 그냥 자유롭게 들어가고 자유롭게 나오는 곳이거든요. 이 들어가시면 제가 여러분들 그 자료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올라가 있으니까 지금 들어가 있는 분들은 그거 참고하시고요. 이 나라살림 브리핑의 핵심이 뭐냐, 핵심. 핵심이 이거예요. 이번 세법이 고소득자, 부자들의 세금을 18조 6천억을 감면해 준 거예요. 18조 6천억. 반면에 중산층은요, 세금이 오히려 늘었어요. 세금 증액. 오히려 늘었다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계속 끝없이 감세를 하고 있거든요, 감세. 그래서 이번에 또 이거 이렇게 감세하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18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18조. 그러면 18조가 없어지면 없어지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원래 이 돈으로 정부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 그 일들 어떻게 할 거야? 그 일 못하는 거예요. 일을 못하던가 그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또 다른 형태의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누구한테요? 우리한테 넣어요, 우리한테. 이게 황당한 거라니까요. 그냥 부자 감세가 부자 감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 부자들한테 그냥 세금 감면해 주는 거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부자들 감세해 주는 것만큼 그 감세해 준 돈을 누군가는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채우는 겁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이 채우는 거예요. 그냥 부자 감세는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아, 정말 나쁜 새끼들이니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왜냐면 이렇게 뭐 끝없이 부자 감세 해주니까 돈 많은 사람들 윤석열 정부 지지하라고 해. 자기들의 이속가 맞으니까. 근데 왜 돈도 없고 가난하고 재산도 없는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를 이렇게 환호합니까? 윤석열 정부의 콘코르트 지지층의 대부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가난한 노년의 사람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무직, 노년층,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제일 하층, 그 직업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를 떠받들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왜 그러냐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좀 국민들이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정치 세력을 지지하고, 정치 세력을, 선호해야 된다라고 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 부자들은 지지하라고 해. 자기들 돈 깎아주니까 계속. 근데 왜 일반 서민들이 윤석열을 지지하냐고, 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냐고요. 국민들이 좀 더 이기적으로 변해야 된다. 좀 알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거와 관련해갖고 사설이 많이 나왔어요. 한결에 상속세까지 오기 부리듯 부자 감세 민심 상처 덧낸다. 기재부가 어제 세법 개정안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개정안에 따르면 5년간 18조 4천억이 뭐라는 겁니까? 감세가 되는 건데 감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감세가 된다는 건 뭡니까? 정부가 이만큼 세금을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이너스야. 5년간 누적 감세 규모가 81조 원입니다, 지금. 증여세,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올해 감세 방향은 초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상속세가 핵심이다. 아까 말한 거죠. 일반 우리 주민들을 위한 감세가 아니에요. 초고액 자산가를 위한 거라고요. 그래서 최고 세율 아까 50% 40% 낮추면은 이거는 우리랑 뭔 상관이야 이게. 또 5천만 원인 상속세 잔여공제를 한도를 5억으로 높이는 거. 아니 여러분들 중에 자녀한테 그냥 5억씩 상속을 주시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자녀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 또. 한 명이면 모르겠지만, 자녀가 여러 명이 있는데, 막 5억 줄 수 있어? 근데 5억까지 줘도 세금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이젠 상속세 안 내는 거지. 이 정도면은. 또,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이것도 뭡니까? 그 기업, 그 오너들, 방어권, 이 기업 오너들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했지만은 최고세율 50% 적용받은 사람들은요, 전체의 6조 3조밖에 안 돼요. 이 사람들만을 위한 세법 개정이에요, 요번은요. 이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 많다는 거죠. 지난해 세수가 대규모로 펑크 나서 정부가 지출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올해 예산 안에서 연구개발 예산을 마구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왜 그런 겁니까? 돈이 없어갖고. 돈이 없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감세만 하고 있어. 어? 또 내수 침체가 오래 가는데 정부가 소비나 투자 진작도 없이 방관하고 있는 거. 이거 왜 그런 겁니까? 돈이 없어갖고. 돈이 없는데 이렇게 부자 감세 그냥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거. 이거는 뭐라는 겁니까? 오만, 오기라는 거죠. 오기의 국정, 오만의 국정이라는 거예요. 전 국민, 그 민생 회복 지원금. 이거 12조 드는 거. 이거 절대 말도 안 된다. 할 수 없다. 라고 얼마나 지금 떠들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18조 그냥 감세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아, 화가 나네, 화가 나, 진짜. 아. 경향신문. 세수 결손, 불평등 심화시킬 상속세, 인하. 국회가 막아야 된다. 아, 물론 요번에 정부가 내놨지만, 이거 막을 수 있지요. 당연히 막아야죠. 못하게 막아야 돼. 민주당이 이런 거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그동안의 물가 상승을 반영해 시민들의 세 부담을 줄어들었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세수결손으로 비용하는 나라 국가는 어떻게 하며 부자 감세로 벌어지는 사회 빈부격 격차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서 경향신문이 하는 말 틀린 게 뭐냐면 지금 시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발표된 거는 시민들의 세 부담이 아니에요. 단순히 말 그대로 부자 감세인 거지. 대기업 총수 일가를 위한 맞춤식 특혜 정책이라는 비판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소득에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 특히 불로소득에 붙는 상여 증여세는 사회의 부를 재분배해 양극화를 축소하는 선한 기능이 있다는 거죠. 이거 아까 그 말이에요. 불로소득. 아, 상속과 증여야말로 자녀가 아무 노력도 없이 부부 잘 만나갖고 받는 돈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사회의 부를 재분배하고 양극화를 줄인다는 의미에서라도 이거는 부여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군대적으로 이 내수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감세가 아니고 증세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정을 확충하고 서민복지를 확대해 내수를 진작시켜야 한다. 이날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은 모두 법 개정 상황이다. 국회가 정부의 이 무분별한 감세 정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 많은 겁니다. 민주당이 이런 거 막아야죠. 이런 거 철저하게 막아야 됩니다. 조선일보는 완전 반대 입장이죠. 조선일보는 신났어요. 아, 정부 너무 잘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경향신문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막으라는 거고, 조선일보는 아, 국회가 이번에 정부가 너무 잘했는데 문제는 민주당이 막으면 아무것도 못해. 근데 최근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뭐 했습니까? 뭐 민생 얘기하고 종부세, 금투세 폐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번에 이렇게 좋은 세법 개정안 찬성해서 같이 하자 그 말하고 있는 거죠. 28년 만에 상속세 개편안 나와도 현실감 들지 않는 이유. 무슨 말입니까? 개편안 나와가 너무 좋은데 문제는 국회에서 민주당이 버티고 있어갖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 그 걱정을 조선일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민주당의 힘인 거죠.
뭐라고 하냐? 우리나라가 상속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과중하다는 거야. OECD 38개국 상속세 최고 세율이 13%인데 우리나라는 50% 아닙니까? 일본은 55%고. 우리나라가 너무 많죠? 아까. 우리나라는 너무 부자들을 싫어한다. 우리나라 지금 부자들, 최고 세율을 지금 50%까지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 OECD 국가는 몇 프로라는 거야? 13%라는 거죠.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맞는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이 OECD 국가들은요, 다른 쪽에서 세금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많다고요. 그냥 단순히 상속세만 비교해 보니까 상속세에서 최고 비율만 비교하니까 OECD 국가들이 13%, 한국은 50이네? 한국 세금 많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고 다른 OECD 선진국들은요, 상속세 말고 다른 세금에서 우리보다 월등히 높아요. 그래서 사실은 상속세 같은 경우를 낮춰주고 있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단순히 상속세의 최고 세율만 딱딱 빼갖고 비교할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세금 분야를 다 봐봐. 우리보다 월등히 높아요. 이 보수 언론들이 하는 말이 항상 그거죠. 서울 아파트 한 채만 가져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될 지경이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파트가 비싸다는 거지. 아파트가 30억 이상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 왜 걱정을 해야 돼? 이 아파트 네 자녀한테 그대로 넘겨줘야 되는데 세금으로 반 나가니까 아깝다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살아있을 때 내는 겁니까? 죽은 다음에 상속하는 건데 뭐 걱정이야? 그러면 상속할 때 자녀한테 안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응? 상속세 떼고 30억이면 15억 준다, 100억이면 50억 주는 거야. 그게 뭐 그렇게 불안해? 그럼 아파트값 오르지 않아가지고 상속세 안 나갈 정도면 더 좋아하겠네요? 웃긴 새끼, 이렇게 이기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2000년엔 3만 9천 명이었던 상속 증여세가 2022년에는 납부자가 26만 8천 명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런 말에서 속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상속세, 증여세 내는 사람이 많아진 거 많아요. 근데, 상속세, 증여세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10% 내는 사람이 있고, 20%가 있고, 50%가 있는데, 이걸 똑같이 묶으면 안 돼요. 똑같이 묶으면 안 돼. 낸다고 해도 얼마 안 돼요. 종부세 내는 사람들도 얼마 안 되는 듯이 어떤 등급 이상 올라가야지 많이 내는 거야.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상속세를 걱정할 정도면은 그 사람들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사람인 거예요. 많이 받는 사람이고. 뭐 그런 사람들을 걱정을 해, 우리가. 조선일보가 걱정하겠지, 그런 사람들을. 26만 명 많아지는데 이 26만 명이 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내는 거 아니라고요. 여기에서 몇 프로? 6%. 6%. 근데 이번에는 이 사람들 중에서 그 6%를 위해서 페이퍼를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조선일보는 30년 가까이 방치한 이 제도 손보는 게 맞다는 거야. 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쟤들 뭐라고 하냐? 상속세, 증여세 연간 4조 원 준다는 거죠. 아까 말했지만 5년, 4년간 18조 준다고 했잖아요. 18조. 그러니까 매년 4조 원 주거든요. 근데 조선일보 뭐라고 하냐? 이 정도는 별거 아니다. 그냥 정부 지출 조정하면은 만회할 수 있다. 그 짓을 하고 있어. 4조 원인데, 연간. 아니, 이 새끼들, 연간 4조 원이 비는 거거든요? 근데 조선일보 갑자기, 엄청나게 대범해졌어. 아, 4조 원 별거 아닙니다. 정부가 지금 돈 방만하게 쓰는 거 조절하면 4조 원 별거 아니에요.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 새끼들 어떤 새끼냐면요. 예를 들어서 몇백억 들어가지 않는 사회 안전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 갖고 반대하는 놈들이거든요. 돈 많이 들어간다고. 근데 4조 원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4조 원이? 4조 원이 아무것도 아니야? 야, 진짜 대단하다, 진짜.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사성원이 아무것도 아니야, 사성원이? 1년에? 근데 조선일보가 갑자기 이거 아무것도 아니래, 이 정도. 방만한 국가 정부 지출, 이거 조정하면 가능한 거야. 그게 가능합니까? 정부에서 돈 뺄게 뭐가 있어요, 지금? 조선일보는 여기가 핵심이죠.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거 너무 중요해서, 윤석열이가 국민의힘이 세법 개정안 내놓은 거 너무 잘했다. 근데 문제는 현실감이 떨어진다. 왜?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108석에 불과한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민주당이 이 정부가 아무것도 못하게 해야 돼요. 민주당도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 법 발의해도 윤석열이 거부해서 못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거 무조건 막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아니, 100번 양보해서 만약 이거 받아준다? 이걸 받아주려면요.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요번에 방통위법 통과됐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미디어법 통과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다 통과시키던가. 진짜로. 지금 윤석열이 거부하고 있는 법안들 있잖아요. 그런 거 일괄 다 통과시킨 다음에 통과시키던가. 그런 거 없이 민주당이 만약에 이런 거를 그냥 받아준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잘 활용해야 돼요. 사실은 저는 이거 무조건 민주당이 반대하라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 정부가, 이 국민의힘이 별로 일을 열심히 안 하거든요. 야당과 계속 타협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정부가, 국민의힘이 뭔가 막 하려고 하는 의지가, 일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갖고 이 법을 통과시키려면 민주당에 협조했으면 못하잖아. 그래서 이 새끼들이 반드시 통과시키고 싶어 하는 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것들이 할 마음이 없어. 윤석열 정부는 무슨 일할 마음이 없어요. 일할 마음이 없으니까 야당하고 대화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아마 뭐 재계의 로비라든가 뭐가 있겠지. 그러면서, 아, 이 법은 꼭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거. 세법 개정안. 이런 게 지금 기업들이라든가, 윤석열 지지층에서 이거 통과시켜야 된다.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법은 간절한 거지. 그러면 민주당이 이런 법을 제가 봤을 때는 저런 이 법을 반대하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민주당도 중요한 법안들을 통과를 못 시키고 있잖아요. 다 거부하니까. 근데 이럴 때 맞바꾸는 거죠. 정말 중요한 법안들, 미디어법 당연한 거고요. 검찰개혁법 같은 거. 이런 거 묶어가지고, 야, 이거 통과시켜. 그러면 통과시켜줄게. 이런 식으로, 딜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원론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좀 이상한 게 있어. 뭐가 이상하냐면요. 이게 진보정권은 들어오면은 종부세건 아니면은 그냥 이 법인세건 세율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욕을 엄청 먹잖아. 욕을 엄청 먹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종부세하고 법인세 같은 거 올려가지고 욕을 엄청 먹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정권도 뺏겼어. 그러면 이 다음 들어온 정권은 그냥 힘 들이지 않고 코풍교 아닙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전임 정부가, 전임 진보 정부가 정권까지 뺏기면서 세금을 올려놨어. 그럼 돈 들어오잖아. 그럼 그돈 가지고 이 정부가 할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은 노무현 정부가 이렇게 세법 올려가지고, 안전적으로 재정을 벌을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이명박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세금을 다 완화시켜버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세금을 거둘 수 있게 욕먹으면서 구조를 만들어 놨어. 근데 윤석열 들어와갖고 이걸 다 엎어버려. 도대체 왜 이런 미친 짓을 하는 겁니까? 왜? 제가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돼요. 아, 이유를 알것 같아. 뭐냐? 이런 식으로 진보정권이 세율을 올리면서 지지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선거를 위해서 이러는 것 같아. 다음에 정권 뺏겼을 때 진보 정권은 우리가 내린 세율을 또 올릴 거고, 또 올리면 그때 이것 때문에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갖고 대선 때또
또질수있다그러니까내가볼때는이게이부자감사라는게무슨경제정책이라든가꼭그런게아니고이게굉장히선거공학적으로하는짓이아닌가저는그렇게의심하고있습니다왜냐면이번에윤석열이세금을감세를왕창해버려그럼다음선거때자신이없거든요분명히질거란말이에요분명히이재명이될거야그럼이재명이가만히있겠습니까또세금올리겠죠그럼또반발에부딪혀가지고이재명다음대선때민주당이불리해질거아닙니까지금그런걸보는것같아패턴이근데패턴이똑같아요항상실제로그리고이런이말도안되는말같지만이런식의전법이지금통해요아진짜이거열받는다니까그러니까이새끼들은대한민국국가나라걱정하는게없는새끼들이에요다그냥오로지그냥정치적이고이렇게그냥권력권력그뭡니까권력을잡기위한정말나쁜새끼다나쁜새끼들정말정말이보수정권은요대한민국보수정권은정말나쁜정치세력들이에요진짜로쓰레기같은새끼들진짜화를안낼수가없어안낼수가좀만들다보면은네이게오늘세번째이슈였습니다네여러분감사합니다